오늘 수업을 계속 이끌어 나가실 리더를 정하셔야 돼요. 클래스 리더. 네. 매 회마다 리더를 다시 뽑을 거예요. 근데 오늘의 리더는 어떤 분이 하시면 좋을지. 지금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게 혜빈이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요.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서 혜빈이 어떨까 싶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제일 좀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런가요? 네, 그래도 잘할 것 같아요. 춘추 나본 적 있어요? 뭐 어렸을 때 행사 때문에. 홍기 씨 실례지만 나이가? 저요? 지금 28입니다. 네? 근데 약간 좀 내성적인 것 같아, 정환 씨. 이제 딱 할 것만 하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되면 더 활발해지고 막 또 그러지 않을까? 성향인 것 같아요. 오빠는 그런 만약에 그러면 더 이게 커질 거 같고. 맞아, 맞아. 엄청. 정환 선배는 사실 본인이 원하는 게 뭐 이렇게 스카우팅 거잖아요. 야, 혜빈이 너 잘 왔다, 야. 그래요? 네가 모든 거를 중재를 해주는구나. 아, 그래요? 어. 처음을 다들 이렇게 부끄러워하시니까 제가 한번 용기 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네. 네, 그럼 못 먹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김치수 하세요? 가위바위보. 주먹 준비다. 내가 너 주먹이라서 내가 주먹을. 자, 다들 시작하시죠. 엄청 시원해요. 네. 이번 수업은 친구와 식사를 합시다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겠죠? 이번 수업은 새 친구와의 친밀감 형성을 위한 겁니다. 진행 방식은요, 여기에 이제 이름이 다 적혀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 거예요. 아, 예. 이 봉투 안에 절대 발설 금지입니다. 발설 금지? 네네. 제가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밥 맛있게 먹어요.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아무나 좀 편하니까 난 언덕집이면 도시락 있네. 그래. 아, 일단은 뭐 원래 기다리고 있지 뭐. 저는 뭐 지금 준하나 저 정환이가 편하긴 하죠. 정환이가 여기서 마음을 터놓고 뭐 편하게 있을 사람이 나쁠 게 없을 것 같아요. 용만 뭐 알고 나머지 분들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제가 이제 다가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 저는 혜빈 씨가 제일 어색하죠. 왜냐면 그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정환 선배님은 아직까지는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대상이시죠. 아까 거기 말하는 건가? 하... 왜 아무도 안 왔지? 아, 저는 혜빈 씨가 제일 어색하죠. 왜냐면 잘 모르고. 근데 아무래도 여성이니까 어려울 것 같아요. 배고프시죠? 아, 예. 저예요, 저.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요. 눈치 채셨나요? 사실 이 수업엔 숨은 의미가 있어요. 길들여지기 전에 어린 왕자와 여우처럼 아직은 서로 불편한 친구들. 함께 시간을 보내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혹시 아까 인터뷰 때 불편한 사람 누군지 혹시 말씀하셨어요? 드세요. 먹으면서 할까요? 같이 함께? 네네. 맛있게 드세요. 아니, 불편한 사람하고 얘기 안 했는데. 아니, 그나마 제일 좀 어색한 사람? 아, 예, 그렇죠. 다 그 차별하는 게 아니라 다 남자였는데. 저도 사실 네네네.
제가 불편하다고 썼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어요. 아 저도요. 그래갖고 굳이 꼽자면. 아. 네 아무래도. 네. 드시죠. 많이 어색하시죠? 아이고. 양 한 마리 그려드릴까요? 양 한 마리 좀 그려주실래요? 그러시면. 종이랑 펜을 펜좀 구해와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말을 잘못했네, 음악가. 왜요? 좀 편안하게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아니, 저도... 아니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닌데. 어, 저도 당연히 저도 뭐 선배님이 아직 어렵고. 아, 그렇죠. 네. 좀 그렇죠. 모르니까. 네, 낯. 아, 처음 만나서 이렇게 식사. 그러니까요. 아직, 예. 이 프로그램 참. 당황하게 하네요. 그렇죠. 근데 밥은 괜찮네요. 맛있는데요. 조금 식었는데 뭐. 쉬었어요? 식었는데. 아, 식었다고. 선보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선을 한 번도 안 못 봐가지고. 저도 소개팅 한번 해본 적 있는데 네. 너무 불편해갖고 체했었어요. 아, 우리 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소개팅은 아니니까. 아 근데 아니 그 하여튼 이런 그런 거 안 해봤으니까. 선배님. 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런 건 잘 안 믿는데 전 저 AB형이요. 저도. 아 그러세요?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쳐야 돼요? AB형이 얼마나 만나기 쉽지 않은데 한번 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걸요? 그냥. 네. AB형끼리 원래 이렇게. 네. AB형끼리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전 세계 7%밖에 아니, 없대요. 아 그래요? 아. 확실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교성도 좋으시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배려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혹시 시끄럽거나 좀 혼자 생각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워낙에도 어색해 하시니까 저도 이제 그게 고스란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최고로 불편했던 것 같아요. 주상 건물로 갑니다. 예스. 뭐야. 그리고 동현이가 1교시 수업 들어보니까 굉장히 되게 너무 진지하던데요. 그래서 이거. 예. 아직 좀 어색한 사람이 있다면. 정준하 선배님? 반갑다. 아, 감사합니다. 먹자. 아, 감사합니다. 아이, 형이 할게. 아, 아닙니다. 아유, 그렇게 안 해도 돼. 해주시. 어우, 도시락 좋다야. 네. 그치? 수제 도시락이라고 아까 소문을 이렇게 듣고 왔는데. 고마워, 고마워. 감사합니다. 자, 국물도. 네. 아유, 야. 아, 이럴 거면 그냥 각자 까먹을 거야. 나도 웃음소리가 되게 크구나. 아, 맛있겠다. 진짜 너무 배고팠는데. 그래,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그래, 잘 맛있게 먹어. 드세요. 선배님,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그거 하셨어요? 둘이 밥 먹으면 어색할 것 같은 사람. 너 내 얘기했어? 나 두 명 얘기인데? 누구 명 얘기했어요? 안정환하고 너. 아니 저는 처음에 어색할 것 같은 사람 뽑으라고 하시길래 제가
TV에서 제일 많이 본 게 선배님이거든요. 워낙 친근하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선배님한테 실례할까 봐 선배님 말씀드렸거든요. 어, 야 비슷하네. 나는 아까 처음부터 이름도 모르고 미안해.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싫은 게 아니잖아. 처음에 잘 모르니까 네. 어색하고. 사실 기존 예능하고 좀 다르잖아. 기존 네. 예능 가면 그런 게 어딨어. 처음 만남부터 막 뭐 하고 막 예능이다 보니까 막 웃기려고 하고 뭐 하다 보면 사실 잘 모르는 사람한테도 실수하는 경우도 많거든. 저도 그런 게 몇 번 있었거든요. 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아, 야 근데 너 의외로 되게 진지하더라. 의외였나요, 선배? 약간 네. 허당기가 분명히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진지한 쪽으로 가기를 좀 놀랐어. 전 진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루트를 제가 배우다가 이거를 배워서 내가 살다 써먹을까 이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좀 이런 살면서 드는 의문의 해답은 어디서 찾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항상 해가지고 되게 진지하고 철학적이다 너 보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나중에 피곤하다. 막 그렇게 막 정답만 찾다 보면 피곤해. 선배님도 고민 같은 게 이렇게 있으세요? 그럼 어떤 삶이 게... 고민이다 삶이. 그냥 고민 덩어리지. 내가 양반다리를 오래 못해. 불편해서. 저도 원래 오래 못해요. 너도 이렇게 편하게 앉자. 네. 이봐. 어. 다리를 이렇게 내려. 그래. 이렇게 다리 내려. 그래. 이게 편하지. 그래. 그래. 이러고 밥 먹자. 네. 이렇게 하면 돼. 아, 여기구나.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홍기야. 네. 어여 와. 아. 응? 아, 이렇게 해서 같이 오는 거예요? 어. 저희 둘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 둘둘 먹는 거야. 아... 야, 너 배고프지? 예. 먹자,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홍디, 네 나이를 내가 깜짝 놀랐어. 너 아직도 28입니다. 야, 그러니까 데뷔한 지 오래됐지 않나? 예, 올해가 17년 됐어요. 응? 연기한 거 빼고 가수로만 17년 됐고요. 와, 너를 이제 일할 때 보잖아, 주로 옛날에도. 예. 너하고 나온 건 나이 차도 있고 하니까 접점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번에 프로그램 한다고 그럴 때 굉장히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너야, 난. 개인적으로. 사실 홍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좀 의아했죠. 근데 홍기가 워낙에 성격이 밝고 애가. 그리고 홍기는 오랜만에 본 동생이어서 오히려 많이 들었어요. 예. 너 수업 재밌지 않았냐? 네. 야, 저는 좀 다시 생각한 게 좀 많았어요. 그래? 네. 요즘 너무 사람 만날 때 너무 가볍게 만났나. 뭔가 아까처럼 천천히 다가가고 시간이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쏟아야 되는데 그랬던 사람이 몇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네. 오늘 주제가 좀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 중에 그게 참 와닿더라고 나는. 정성이라는 얘기했잖아, 정성. 아, 저도요. 정성. 정성. 노력도 아니고 노력보다 더한 거거든. 정성은 한약 때릴 때나 쓰는 말이거든. 그게 정성은. 근데 참 그게 부족했었구나 나한테도. 그러고 따지면은 그냥 어린애 같았던 거야 나도. 응? 내가 좋으면 삼키고 싫으면 뱉고. 어렸을 때 사람한테 한번 데리고 나니까 뭐 하나하나 정성 들이는 그 피곤함이 싫었던 것 같아요. 요즘 또 급하게 빨리 친해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 전체적인 그 흐름이 술 확 먹고 빨리 친해지자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정작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나는 술자리를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어서 관계가 나이를 먹으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거야. 내가.
아유 홍기. 야, 너 친한 애들은 누구냐? 저희 제일 친한 형이 희철이 형. 어 그렇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감동받았던 게 제가 한번 2집 앨범을 녹음하는데 슬럼프가 온 거예요. 노래가 제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한데 막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웃었어요.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철이 형밖에 없는 거예요. 시철이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떠든 거야 울면서. 알고 봤더니 형이 무슨 드라마인가 미팅하는 자리에서 중간에 와서 통화를 2시간이나 한 거예요. 그거 끝나고 아마 감독이네 욕 먹었겠죠. 근데 그렇지. 제가 이렇게 끝까지 다 들어줬어요. 아 좋은 형 동생이네 진짜. 되게 말도 안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 이 그런 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들어주고 받아주고 그게 최고더라고 보면. 나도 이제 옛날에 그 사건이 내가 하나 있었잖아. 그래서 방송을 쉬었어요. 제가 무슨 사건이요? 나는 그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그 뭐 하나 해가지고 한 3년 쉬고 근데 특히 그 세상과 소통하는 게 이제 끊겼지. 좀 배우려고. 선배님 그 고기 안 드십니까? 먹어라. 너 많이 배고프구나. 먹어 뭐. 더 줄 걸 그랬다 널. 아 아닙니다. 기다리는 성격이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스타일? 네 저는 안 다가가요. 제가 선배님을 여우라고 생각하고 차근차근 천천히 다가가 볼게요. 아 제가 여우가 되나요? 제가 할까요? 아니요. 색깔이 약간 여우 같으셔서. 운동 같은 건 따로 안 하세요 요즘에는? 운동은 안 해요. 요즘 너무 바쁘시죠? 거의 네? 개인 생활 없으실 정도로 바쁘시죠? 아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요? 혹시 이렇게 밥 먹을 때 막 수다스러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먹는 걸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 좀 한번 제가 아무 말도 안 해봤어요. 이게 얼마나 이 정적이 오랫동안 갈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이런 데는 연인이랑 와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충분히 좋네요. 네, 또 그래야 되는데. 요리는 관심 있어요? 요리도 좋아하는 편인데 뭐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맛있어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이렇게 친구들이랑 뭐 술 안주 같은 거 해 먹고. 술은 좋아하세요? 반주 먹는 걸 좋아해요. 반주요? 아저씨처럼 뭔가 저런 거 심각한데 소주 한 병 사올까요? 그럴까? 반주 좋아하신 특이하네. 음식이랑 같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저는 무조건 반주해야 돼요. 저도요. 그러게요. 여성분 중 그 반주 좋아하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저는 좋아하더라고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오늘 수업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다시 생각해보게 된 게 그죠? 좀 주변 친구들한테 과연 나는 좋은 친구였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고. 전 내 주위에 진정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몇 명 있어요? 아니 그래도 생각해보고 있었어요 아까. 고기 좀 더 드실래요? 아니요 됐어요. 이거는 딸린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좀 편해지는데요? 네? 먹다 보니까 편해지는데요?